안녕하세요. 장희동 골목 탐험을 소개할 마을 해설사 이진숙입니다. 오늘 골목 탐험이 시작되는 이곳은요, 장희동 행복누림복합센터입니다. 1층에는 부모지원센터, 2층은 도서관, 3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올해 6월 개관을 했고요. 장희동에는 처음 생긴 복합센터이고 성북구에서도 처음 생긴 곳이랍니다. 2005년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장희동은 사업 장기화로 일부 지역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2013년 12월 이 일대가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희동 행복누림복합센터에 있는 이 향나무는요, 오랫동안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이 200년이 넘었고요. 또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주택들이 어깨동무하듯이 나란히 들어선 정겨운 골목길입니다. 2017년 서울시 가꿈주택에 선정되어 주거환경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담장과 문주를 낮추어서 개방감을 더했고요. 집집마다 있던 감나무를 매칭해서 연주황색으로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CCTV와 LED등을 달아서 밤에도 안전하고 환한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동네 엄마들이 스스로 지역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별별 재미난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시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역 아동 돌봄과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4세대 주택이 밀집되었던 이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구별 쓰레기통 제작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여 골목 정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모 사업으로 골목 정원으로 가꿔진 뒤에는 한 번 더 걷고 싶은 골목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동방 어린이 공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이고요. 옛날부터 있던 놀이터를 2016년 서울시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놀이터의 이름인 동방은 삼성 생명의 전신인 동방 생명이 1970년 이 일대를 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택지를 동방주택단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우리 동네 들어오는 고개를 동방고개라고 불렀답니다.